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금요일 KBC 뉴스 구상공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난 3월부터 연달아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 발생한 여성 연쇄 실종 사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16일을 시작으로 시카고 사우스와 서부 지역에서 실종된 여성들이 잇따라 죽은 채로 발견되면서 시카고 주민들이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실종된 여성들의 자세한 인상착의와 실종 장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나리아 데이비스, 4월 27일 실종. 4200 웨스트 아담스 스트리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 그리고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5월 11일에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피해자의 특이 사항은 어머니가 죽은 딸이 사라지기 전에 이웃 남성과 함께 있던 것으로 마지막으로 목격을 했고요. 딸이 실종된 후에 남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를 바꾼 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빅토리아 가렛 여성입니다. 6월 5일 실종된 것으로 나오고요. 4000 웨스트 그랜샤 스트리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아직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 샨티아 스미스, 5월 25일 실종됐습니다. 1600 사우스 센트럴 파크 에베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5시 30분경 마지막으로 실종된 장소에서 몇 블록 떨어진 1800 사우스 센트럴 파크 에베뉴의 한 차고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현재 죽은 여성이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부검을 해봐야 하지만 실종 여성인지를 정확히 알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여성의 가족들은 머리 색깔을 보더라도 실종된 딸, 샨타야 스미스가 맞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실종 여성입니다. 이름은 안나 스타니 슬라부지크. 3월 16일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3600 웨스트 필모어 스트리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습니다. 실종된 4명의 여성,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젊은 10대에서 20대 여성이라는 점이며, 또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모두 비슷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4명의 실종 여성이 사라진 날을 보면 3월부터 4월, 5월, 그리고 6월, 각 달마다 한 명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 실종 여성 중한 명인 데이비스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어제, 실종된 여성 중 샨타야 스미스로 추정되는 여성이 또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물론 경찰은 부검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스미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종 여성 두 명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카고 경찰은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걸로 혼선을 피하고자 함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주변 이웃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사건을 연쇄살인 또는 납치살인사건으로 보고 범인이 현재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고 또 두렵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처음 발견된 실종 여성인 바로 데이비스의 어머니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딸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이웃 남성과 함께 있던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남성은 번호도 바꾼 채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죠. 네, 한미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